오늘도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할게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첫 번째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와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오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 오르면서 14만 원 선에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예, 삼천당 제약 하면은 이제 안약류의 의약품이 좀 유명한 회사이죠. 네, 원래 그 우리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보통 이제 약들을 보통 인지도가 높죠.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만나야 되니까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그 점안제 같은 거, 그러니까 물론 의사 처방을 받아서 사야 되는 전문 의약품 점안제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심각해져서 병원을 갔다 와서 만나야 되니까 약국을 바로 가는 환자들이 아무래도 의사를 만나고 약국을 가는 사람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삼천환자에게 점환자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뭔가를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게 신기루처럼 무너져 버렸을 때는 한순간이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빨리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말은 많았습니다만은 뭐 지연이 되니 연기가 되니 뭐 다시 돌려냈느니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희망 고문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러다가 뭐 안 주면은 그렇죠? 그 남녀 간의 관계랑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뭘 얘기만 네. 계속 하다가 아 이거 중간에 모르게 주고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허황된 얘기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디 뭘 데려간다, 뭘 어디 간다, 맨날 그러다가 맨날 동네 마실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이제 만나기가 싫어져 버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어디 간다고 하면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렇죠? 아울렛을 간다고 해서 한 번은 가야죠. 한 번은 가야 되고 뭐 어디 놀러 간다고 했으면은 네. 놀이공원 간다고 해서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처음엔 당연히 처음에 만나면 좋으니까 좋은데 얘기를 하면 기대감이 증폭이 되죠. 그만큼 그 기대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중간중간에 뭔가 하나를 줘야 돼요. 뭔가 눈에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그 수준이 확 사그러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일단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겠죠. 이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거죠. 그러다가 옆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아예 무슨 뭐 저기 결혼한 사람이거나 아예 그 사귀는 사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썸을 타고 있는 사이면은 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놀이공원 데려가겠다. 얼마나 막 놀이공원 데려가겠다. 얼미도 드라이브 가겠다. 그 수많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계속 약속을 안 지키면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잖아요. 맨날 무슨 어디 뭐 영종도 드라이브다 무슨 호텔이다 맨날 얘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먼저 누가 데려가 버렸어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가기 싫죠. 네. 이미 갔다 왔는데 그 쿨타임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데를 어떻게 맨날 가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데 가가지고 똑같은 레스토랑 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거 몇 분 한다고 얻어먹으려고 그 짓까지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황반변성은 이거 무서운 병이에요, 사실. 이게 아예 노년층도 아니고요. 40대면 사실 젊은 나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100세 시대에서 40대는 더 젊고 원래도 사실 40대는 100세 시대가 아닐 때도 굉장히 일을 가장 많이 할 가장의 나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국내 역학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유병률이 6.6%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이죠. 10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이 병에 걸립니다. 지금 황반변성은 눈이 노화가 되면은 황반부에 있는 시세포가 빛과 색상을 감지할 수 없는 흉터의 조직으로 대체가 돼 버리면서 거기가 막혀 버리는 거죠. 점점 실명이 되는 그 걸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 네. 습성하고 건성으로 나눠져요. 습성이 10%, 건성이 90%. 근데 대부분 이제 건성으로 시작해서 습성으로 갑니다. 이 습성이 위험한 겁니다. 습성으로 가면 이제 실명 위험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재 치료법은 건성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이 없고요. 습성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제 블록버스터들이 있는 거죠. 건선은 전문 의약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생활 습관 개선 이건데 생활 습관 개선 그냥 그거 약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습성 치료제도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모든 게 안구에 직접 주사기를 꽂아야 됩니다. 그게 간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무슨 이게 삼천단이 하는 점안제 있죠. 그걸로 안 돼요. 그건 그냥 인공눈물, 안구 건조증이고 황반변성은 무조건 주사기를 안구에 찔러 넣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시장을 잡고 있는 게 아일리아, 미국의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로슈에서 만든 이 지금 루바티스, 루센티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투톱이에요. 둘 다 습성 황반변성 안과 질환 치료제고요. 아까 말한 대로 혈관 내피 생성인자에 결합해서 신생혈관 억제를 신생혈관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연간 글로벌 매출 규모가 12조 원이고 루센티스가 원래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루센티스는 지금 연매출이 2조 6천억 원이니까 무려 6배가량 아일리아, 리제네론의 아일리아가 돈을 더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이제 루센티스가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아일리아가 이렇게 먹고 들어가서 오히려 역전을 해볼 수 있었는가? 지금 리제네론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 2위를 경쟁하고 있고 네. 알테오젠, 리가켐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회사들이 왜 다 시가총액 상위에 지금 올라있나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이 겪어왔죠. 코오롱 티슈진이니 신라젠이니 뭐 이런 거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아 우리나라는 임상 3상을 통해서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 뭐 3조를 하고 이런 지금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만들어서 요거를 임상 시험화해서 다국적 뭐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러브콜을 받는 모델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K바이오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들이 아까 그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네. 그 원조가 바로 리제네론입니다. 바이오 벤처로 시작을 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거는 좋은데 무조건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역사에도 남고. 근데 그게 무조건 그 길로 가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리제네론도 처음에 기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벨로시 수트란 걸 만들었거든요. 마치 알테오젠이 제형 변경 기술을 만들거나 리가켐 바이오가 ADCR 링커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제약사의 러브콜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얘도 벨로시 수트를 지금 개발했는데 벨로시 수트 중에서 벨록 이뮨 기술이 있어요. 이게 유전자 변형을 시킨 쥐에 사용하는 것을 쥐에 사용해서 인간 항체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줬느냐? 루센티스는 황반변성을 치료하는 내내 매월 1회씩 투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투여한다는 게 쉽게 말해 쉽게 투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눈에다 꽂아야 돼요, 이걸 주사기를. 근데 이거를 아일리아는 초기 3개월만 매월 1회씩 꽂으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2개월에 1회로 주사 빈도가 변경되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루센티스가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아일리아가 눌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바비스모가 또 나왔습니다. 바비스모가 나왔는데 이거는 투약 그 간격을 더 넓힌 거예요. 근데 필드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황반변성 질환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아일리아가 67%, 바비스모가 18%, 루센티스가 14%예요. 바비스모도 로슈에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슈가 루센티스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리제네론 아일리아에게 뺏기니까 야 이거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있던 건데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해서 바비스모를 내놨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해요. 왜냐하면 전문의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아직. 왜 이 투여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느냐. 로슈가 임상에서 임상 디자인을 할 당시에 주사 간격을 증가시켰어요. 근데 그 전문의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을 해서 이걸 내놓는 거고 실제로 쓰는 사람을 처방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필드에 계신 전문의들이잖아요. 은은님들. 네. 은은님들이 쓰려고 하면은 제약회사에서 뭐 당연히 제약회사에서는 임상 디자인을 자기가 유리하게 하겠죠.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비스모가 나올 때 지금 로슈가 의도적으로 바비스모 주사 간격을 증가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직 쓰지 않고 있어요. 믿질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설명할 시간 없겠네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지금 앞서 나오고 있다. 아까 그 얘기가 그거예요. 빗대서 연예에 빗댄 얘기가 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5월 달에 FDA에서 첫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의약품청에서는 약물 사용 자문 위원회로부터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오프비즈 품목 허가 긍정 의견을 받았어요. 이거는 긍정 의견이 자문 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거는 품목 허가가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유럽이나 미국에서 임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삼천난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SCD-411, 아직 제품도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물질명으로 남아있죠. SCD-411이 지난해 11월에 유럽 5개국의 파트너사랑 독점 판매권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올해 3월 달에 영국과 벨기에 포함한 서유럽 9개 국가에 대해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파트너사한테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파트너사한테 기술 수출을 해서 파트너사가 진행 단계마다 마일스톤을 꽂아주게 되는데 파트너사가 지금 일단 저기 는 거죠. 유럽 의약청에 는 거예요. 근데 넣는데 이제 되면은 마일스톤을 더 많이 받겠죠. 지금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필리프 제품명으로 이미 5월달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리아가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 지금 독점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5월 17일 이후에나 판매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5월달에 아필리브 제품명으로 판매가 되었고 물론 미국에서 지금 북부지방법원에 리 제네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대로 소송을 낸게 아일리아 특허 37개 침해했다고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게또 인도의 바이오콘이라는 게 유럽 의약품청 허가받았고 FDA 허가받았어요. 그러니까 FDA 허가, 미국 FDA 허가랑 유럽까지 다 받은 게 인도 바이오콘이고요. 네. 유럽에서 지금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 받은 게 삼성 바이오에피스고 삼천단지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두 개 다 아직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연회에서. 빨리 이거를 받지 않으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앞서 나가버리면 내가 최종 선택에서, 그렇죠? 네.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최종 선택.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11월 식약처에 SCD-411 허가 신청을 내고 결과 대기 중인데 지금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5월달부터 판매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천단약은 기대감으로 오른 것을 지금 확인해주는 확인사살이 빨리 필요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하나는 빨리 나와야 돼요. 세 개를 다 놀러 간다고 해놓고 하나는 놀러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 명심해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쌓아온 기대감 이제 현실로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미국 생물보안법 대표 수혜주 중 하나인데 어제 생물보안법 제재 대상에서 우시바이오가 빠졌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주가가 밀렸는데 또 이게 오보라고 확인이 되면서 오늘장에선 또 주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넥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중국에서 오보라고 하진 않았어요. 지네는. 자기네는 좋으니까요. 중국 금융통신사가 보도한 건데 중국 금융통신사 주장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반박을 했습니다. 생물보안법 제재 대상에서 우시바이오가 빠졌다는 건 지금 오해다. 네. 중국 금융통신사는 오보를 정정 안 하겠죠. 자기네 나라 언론이니까요. 중국이 어떻게 쓰는 거냐는 당연히 자기 팔을 안으로 구부니까 그거를 뭐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의약품이 송도공장과 오송공장에서 바이넥스는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뭐 부산에서는 그 합성의약품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기가 중요합니다. 삼성 바이오 지금 최근에 나온 게 175억 원 규모짜리 시험 생산 공급 계약 체결 계약이 나왔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11.27%에 해당되는 규모예요. 근데 이게 계약 상대방은 비밀 유지 사유로 비공개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바로 밑에 그 금감원 공식 그 페이지 팝업창 있잖아요. 거기 밑에 상대방은 비밀 유지 계약으로 회사명은 안 썼는데 밑에 지난해 매출 상대방 지난해 매출이 1조 203억 원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난해 매출액이 1조 203억 원이에요. 그냥 딱 정확히 똑같아요. 그냥 삼성 바이오에피스로 추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바이넥스는 얘기 못하죠.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 바이오에피스랑 체결했고 그다음에 2021년 11월 달에 셀트리온하고 CMO 생산 국산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혹은 바이오 베터 신약에 이제 몰입을 하려고 예전에 CMO, CDMO로 커왔던 거 그거 거의 다 정리했죠. 지금 그걸로 일어나는 매출이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자신의 바이오 시밀러를 결국에는 위탁을 하려고 해요.
바이넥스가 그 파트너고 네. FDA로부터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바이넥스의 일정 물량을 즉각적으로 위탁 생산을 맡길 수 있도록 2021년에 계약을 한 것이고 지금 뭐가 있냐면 셀트리온의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FDA 허가를 받았을 때 바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 바로 뽑아내는 공장이 바이넥스가 될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도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의약품 위탁 생산인 CMO, 위탁 개발 생산인 CDMO 이게 언제든 공장이 항시 가동돼야 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멈추면은 그걸 다 날려먹어요. 반도체 공장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동이 돼야 되는데 바이넥스는 그동안 조금 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였어. 근데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잡았잖아요. 아까 우리 삼천당 제약에서 아일리아부터 쭉 했잖아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그쪽에 힘을 싣고 있다는 거. 예. 그것뿐만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체로 돌리겠지만 셀트리온도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포함해서 각종 바이오 시밀러를 다 노리고 있거든요. 그럼 위탁 생산할 공간이 바이넥스가 맡게 된다면 이제 체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그럼 이제 공장이 놀지 않고 완전 체질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도 공장의 스위트 56 라인이 임상 단계의 샘플만 생산 중인데 여기서 셀트리온의 악템라를 뽑아내게 되면은 이제 대량 생산 구조로 지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넥스는 그렇게 러브콜을 지금 우리나라 투톱에게도 바이오 시밀러 업체 투톱에게도 받았고 바이오 에피스와 셀트리온 그 앞으로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이고 어저께 7% 급락했던 그 노이즈 그거는 중국 금융통신 업체에서 자기네 위주로 판단해서 쓴 기사였다. 네.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됐을 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 하락 오히려 오늘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앞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의 활약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